향도 안, 향도 내하고 안 맞아. 찌든 보리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무 상관없어. 다 내 돈. 오, 맥주네. 안녕하세요. 형무사피엔스의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루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네. 스스로를 알스? 라고 이르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네. 아주 낮은 도수 또는 아예 알코올이 존재하지 않는 논알코올 맥주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국내 유통되고 있는 논알코올 맥주 중에서 나름 엄선하여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맥주 맛과 비슷한 것, 네. 뭐 맛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것들을 한번 먹어보면서 한번 네, 골라보려고 한번 합니다. 국산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봐야죠. 하이트 제로 요즘에 나온 논알코올 맥주죠. 네. 아 역시 아 예. 카스죠. 네. 솔직하게 네. 둘 중에라면 카스. 둘 중에. 얘는 내 하이트는 딱 먹는데 물이 아주 식혜. 아 식혜 뒤에 식혜 맛이 좀 근데 얘는 맛이 그런 맛이 없는데 얘는 얘는 진짜 사 먹을 만한데 기분 낼 수 있어요 이거 내 기준에서 맥주 같아 얘는 이제 밥알이야 예 뭐예 아 레몬 음료수네요. 아 이게 아무래도 여기 위에 이렇게 패키지에 있는 것들 맛이 제일 많이 나나 보네요. 뭐 그냥 사과 주스, 레몬 주스 이 중에는 맛은 이게 있어요. 아, 사과 그냥 맞아. 맥주 같다는 게 아니고 맛있는. 그리고 뭐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일렬로 쓴 게 뭐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알코올이 제로에서부터 무알코올이지만 알코올 함량이 0.5% 1% 미만으로 이렇게 알코올들이 조금씩은 있는 순서로 네네네. 나열을 한 거거든요. 이게 네. 뭐 그냥 예쁜 거 키순 이건 아닙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죠. 이 산모기 한번 들어. 얘보다는 좀 덜한데 네. 좀 낫는데 그래도 맥주라는 생각을 간담이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칭따오. 네, 칭따오. 칭따오 논알코올. 이건 좀 칭따오 소름이에요. 아, 얘는 카스스럽고 맥주에 근접한 것 같아요. 얘는 카스스럽고 아, 네. 카스 맥주. 얘는 띵따오 조금 스럽지만 맛은 다른데 두 개는 거의 좀 약간 비슷하게 느낄 수 비슷하게 있는 느낄 정도. 수 있는 정도는 네. 되네요. 취하는데. 얘는 별로. 미안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별로라고 합니다. 네. 이 바이젠이죠? 네, 그런 맛과 바이젠. 아, 그 바이젠이니까 이 거품이 제대로 지키지네요. 네, 어쩐지 계속 거품이 남아있더라고. 다른 거는 이제 거의 다 꺼졌는데. 바이젠의 특성은 갖고 있네요. 바이젠에 대해서 딱 깊게 생각 안 하고 드신 분들이라면 뭐 이것도 굉장히 바이젠스러운데. 왜 바이젠 맛이 좀 나나요? 예, 나 향 좀 나. 향도 혹시 그대로 이날 바이젠스러운데. 지금 내 쭉 먹으면서 논알코올들이 당도가 좀 더 높네요. 느껴지는데 실제 높은지는 네. 모르겠어요. 알코올이 없으니까 당도가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단맛은 좀 더 느껴지네요. 단맛이 제일 없는 건 카스.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아, 얘도 크롬바커인데요. 얘는 필스너 알코올 프라이인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필스너의 맛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같은 같은 크롬바커지만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레몬 비트버거 네. 레몬 있네. 아 레몬이 있구나. 네네. 딱 하는 순간 레몬은 훨씬 얘가 나요. 밥알이. 아, 네, 네. 둘 중에서는 둘 같은 중에, 레몬인데 레몬 느낌의 그거라면 밥알이 같아요.
내 기준에서. 향은 좀 얘가 좀 더 있는데 전체적인 먹는 김에서는 이제 레몬적인 건 더 바바리아가 네. 좀 더 나은. 네. 근데 얘는 맥주스러운 레몬인 거예요. 얘는 그냥 음료. 음료 네, 같은 네, 네. 약간 레몬 에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선택. 네. 레몬 에이드까지는 아니고. 에이드까지는 아니에요. 또. 그 정도는 어,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도 비트버거인데 얘도 필스라고 돼 있네요. 제가 왜 카스를 좋아 이 중에 제일 좋다고 했던 게 얘들이 본색을 갖고 있는데 알코올을 빼버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 그렇죠. 좋아해서. 네네네. 근데 얘는 카스는 무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색에서 알코올 빠졌으니까 뭐 그다지 어, 그다지 아 그거네요. 근데 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필스를 딱 먹으니까 그 느낌이 있네요. 네. 얘 제일 좀 유명하죠. 많이들 드시고. 클라우스 탈러입니다. 얘는 이 무알콜 중에는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좀 병도 있고 기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약간 병에서 주는 만족감이 좀 있고.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물에 취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웨팅어. 아, 네, 웨팅어입니다. 웨팅어입니다. 어떤가요? 얘는? 또 괜찮네요. 이게 아 기본적으로 올라갈수록 알코올이 조금씩은 다 있죠. 네, 그렇죠. 아, 점점 있는. 그러니까 맛들이 그래도 약간씩은 아 그게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거군요. 조금씩. 예,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한 14가지를 봤는데요. 노알콜 맥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맥주 발효 과정에 생긴 알코올을 기화시켜서 네. 제품에서 제거하는 것이고요. 아, 또 다른 하나는 합성 착향료 등의 여러 첨가물로 맥주 맛이 나게끔 만든 탄산 음료도 아, 있고요. 그런데 뭐 어떤 거는 0%고 뭐 어떤 거는 0.3%고 뭐 어떤 거는 0.002%고 뭐 이런 식으로 알코올 도수가 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뭐 논알코올 맥주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기준이 있죠. 예, 우리나라 주세법상 1% 미만의 제품이라면 논알코올 맥주로 표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 4, 5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에서 나오는 아. 거 볼 수 있던 음료였거든요. 아. 예. 그리고 뭐 분류가 또 탄산 음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1항에 의해서 주류인 맥주 모양으로 된 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서는 판매 불가입니다. 아, 그래서 네. 논알코올이라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라든지 네. 화투, 뭐 담배, 뭐 술병 모양의 형태로 된 식품, 뭐 복권 뭐 이런 것들도 다 미성년자에게 아, 판매 네. 금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캔에 보면은 성인용 음료라는 문구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유군요. 그렇죠. 네. 그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네. 무인 결제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 네, 무인 결제. 네. 그래서 이건 논알코올이네. 결제 떡 하면 직원을 부르세요. 뭐 이렇게 아~ 뜹니다. 예. 맥주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금주령 기간이 나오는데요. 네. 1919년부터 1933년까지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올려둔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자면 미국 금주법의 기준은 알코올 도수 0.5% 이상의 술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미국 내 양조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니어비어라는 0.5% 도수의 맥주를 만들어 아, 팔았습니다. 네네. 물론 당시에는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니어비어가 현재의 논알코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현대에는 여러 공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맛도 그때보다는 훨씬 아, 니어비어, 좋아졌죠. 니어비어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 다음날 운전을 해야 되고 네. 뭐 술을 마시고 싶은데 아 내일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아. 좀 참을 때 뭐 그럴 때는 논알코올 맥주들이 이제 냉장고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맥주 본연의 맛을 아신 뒤에 논알코올을 선택적으로 네. 마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논알코올을 마시고 이게 맥주 맛이다라고 느끼는 건 맥덕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죠. 카스 소맥할 때 소맥에서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이 혼자만으로도 카스 우리가 아는 카스 맛을 굉장히 근접한 거고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칭따오도 괜찮은 거고요. 칭따오요. 네. 그다음에 바이젠을 먹고 있을 때 크롬바커. 네. 그다음에 크롬바커 필스너 네. 계열. 그다음 필스. 네.
네, 얘도 괜찮은 거고. 비트버거 필스도. 그다음에 얘도 괜찮고요. 네, 네. 얘도 괜찮고요. 탑 3를 골라. 탑 3를 고른다면 3위. 아, 3위는 얘 뭐였죠? 그 아, 클라우스 탈러. 네. 클라우스 탈러가 3위에 올랐습니다. 오. 2위. 2위가 카스. 예. 네. 네. 1위는 역시 크롬바크인가요? 크롬바크 필. 아, 크롬바크 필스가 네. 1위군요. 네. 왠지 바이젠이 1위일 것 같았는데. 아니, 이거는 아쉬워요. 유사하지만 아쉬움. 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